앞으로의 세계 13회입니다. 그의 차는 그녀의 집이 보이는 담 옆에 한가로운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둘은 만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퍼붓듯 키스하고 말았다. 제어할 수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만난 듯 둘은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다. 미친 듯 울면서 서로를 원했다. 처음으로 남자가 수연의 옷자락을 들어올려 수연의 젖가슴을 빨았다. 수연은 흥분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헐떡이면서 나오는 신음소리가 울음소리와 믹스되어 이상한 소리로 흘러나왔다. 결국 둘은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섹스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나도 미칠 것 같아. 앞으로 우리 수연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며칠 동안 사는 게 아니었어. 기현의 몸 안에서 뜨거운 기운이 넘쳐흘렀다. 그가 속삭이는 말은 수연에게 솜사탕보다도 더 달콤했다. 악마의 유혹이라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리스 신화 속의 뱃사람을 유혹해 파멸로 유혹한다는 지금의 스타벅스의 로고로 사용하는 세이렌처럼 기현의 음성은 수연을 홀리고도 남았다. 나도 그래요. 우리 그냥 각자 이혼하고 합치면 안 될까요? 수연은 남자의 뜨거운 숨결 앞에서 무한 해제되고 있었다. 그에게 마음도 몸도 아낌없이 모두 주었다. 수연아,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러나. 남자가 입으로 수연의 입을 막았다. 둘은 그렇게 차 안에서 한 덩어리로 헐떡였다. 수연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난생 처음으로 오르가슴이란 걸 느꼈다. 수연은 숨이 찬 목소리로 절정해서 흐느꼈다. 이런 거 처음 느껴봐요. 나도 당신이 너무 좋아. 기현도 뜨거운 몸이 아직 식지 않은 상태에서 미친 듯 수연에게 키스를 퍼부으며 신음소리와 함께 응얼거리며 말했다. 우리 조심해서, 정말 조심해서 한 번씩만 만나자. 그래요. 난 당신을 앞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기현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 후 둘은 아무도 모르게 짧은 시간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수연은 그만 달뜬 목소리로 언제나 행복에 겨운 소리를 내질렀다. 남편과는 조용했던 자궁이 기현과 만나면 몹시 흔들리며 수시로 지진이 일어나곤 했다. 당신하고만 이래요. 섹스할 때 미친 듯이 울부짖던 수연은 섹스가 끝나면 다시 다소곳해지는 얼굴로 말하곤 했다. 하는 짓도 예쁘고 말하는 것도 어찌 이리 이쁜 말만 할까? 우리 수연이. 기현은 수연이 사랑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 그나저나 우리 또 들키면 어떡해요? 수연은 기현의 품에 꼭 안겨 동그란 눈을 치켜뜨며 혀짧은 소리로 물었다. 기현은 수연을 자기 몸 안에라도 넣을 요량인지 더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안 들켜야지. 이번에 들키면 아마 우리 와이프 성격에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나보다도 수연이 걱정돼서 그래. 기현은 갑자기 아내 에란의 얼굴을 떠올리자 심장이 물에 잠긴 솜처럼 묵직해졌다. 수연 역시 기현의 앙칼진 아내를 떠올리자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우리 그냥 각자 이혼하고 둘이 살면 안 될까요? 수연은 이 말을 벌써 몇 번째 했는지 모른다. 수연은 오직 이 남자와 미래를 같이 하고 싶을 뿐이었다.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낀 남자 앞에서 남편은 그저 이방인이었다. 수연아, 이혼과 재혼은 둘만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 기현은 어린아이 달래듯 한 손으로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내리며 무겁게 말했다. 날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면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사랑과 결혼은 또 다른 문제거든. 당신은 말로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자꾸만 같이 살자는 말만 나오면 회피하잖아요. 수연아, 이런 말 부끄러워서 그동안 못했었는데 실은 지금 살고 있는 여자하고 난 재혼이야. 정말요? 수연은 그의 가슴을 두 손으로 떠밀며 거리를 두면서 기절할 듯 놀라서 물었다. 난 한번 이혼하고 재혼을 해봐서 재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알거든. 나도 우리 수연처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 수연이 이렇게 순수하고 사랑스러운데 생각을 많이 해봤지. 그러나 결혼이란 아까도 말했듯이 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무래도 난 두 번 이혼은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수연아. 수연은 기현의 가슴에 안겨 앙탈을 부리다 토라진 채 등을 대고 돌아 누웠다. 그러자 기현이 수연을 큰 팔로 끌어다가 그대로 끌어안으며 그녀의 뒷목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남자가 뒤에서 어깨와 목 사이에 입을 맞추며 사랑을 속삭일 때 수연은 자지러지게 흥분하곤 했다. 우리 몰래 만나 사랑이라도 할 수 있어서 난 좋은데? 그러자 수연은 돌아 누웠고 눈물 어린 수연이 사랑스러워 기현은 그녀의 이마와 눈 언저리에 키스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얼음판 위를 걷듯 위험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수연은 두 손으로 살며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기현은 수연을 넓은 가슴 안으로 끌어당기며 그녀의 목선을 따라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며 봉긋한 어깨에 입을 맞추었다. 수연은 가볍게 흐느꼈다. 김회장. 굿샷! 허허, 오늘따라 볼이 잭 소리가 나게. 아주 잘 맞는구먼. 미인들하고 나와서 그런가? 회장님이야 늘 샷이 안정적이시잖아요. 오늘따라 아주 나이스입니다. 현일은 김회장의 비율을 잘 맞추고 있었다. 자네는 참 싹싹하면서도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 있어 좋아. 아주 좋다니까. 하하. 김 회장은 건설업을 하면서 정치권과 결탁하여 개발지역 주요 부지 정보를 미리 받아 아파트 분양으로 떼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그는 한마디로 늙은 여우였다. 김 회장은 그렇게 쉽게 번 돈으로 자신과 동반 라운딩하는 사람들의 그림피며 캐디비까지 모두 계산해주고 저녁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한다. 동반 라운딩하는 젊은 여자들에겐 명품백 하나씩 안겨준다는 소문이 번지자 여자 회원들은 김 회장과 같이 골프치게 해달라고 김 프로에게 아부하는 여자들까지 생겨났다. 김 프로는 한마디로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새로운 젊은 여자들과 골프를 치며 하루를 즐겨서 좋고 여자들은 공짜로 하루를 즐겨서 좋은 한마디로 수요자나 공급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장사였다. 김 회장의 많은 나이는 젊은 여자들에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돈이 많은 회장님을 못 잡아 안다라는 19홀 여자들은 연습장에 넘쳤으니까. 김 회장은 처음 그린 연습장을 올 때부터 김 프로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대놓고 부탁했었다. 김 프로는 그동안 몇 명과 골프 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적당한 여자들을 소개해 줬었다. 김 회장이 여자에게 짓궂게 하는 건 골프장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라운딩을 함께했던 여자 회원들에게서 한 번도 원망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원망은커녕 라운딩 후 그 다음 연습장에서 만나면 김 프로를 보고 오히려 밝게 웃었다. 오늘은 여자 회원 중 연습장에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먼저 살던 곳에서 골프 구력이 10년도 넘는다는 박현주 회원과 마침 돌싱녀 이은주를 데리고 가면 구색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들에게 넌지시 말해보았었다. 이번엔 김 회장뿐 아니라 김 프로가 같이 라운딩한다고 하니 여자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그녀들은 김 프로와 친해지고 싶어 안달이 난 여자들이었다. 그러나 김 프로는 아무리 여자들을 밝힌다 해도 드러내놓고 19일인 여자들과는 섹스하지 않았다.
현일은 연습장에 나오는 여자 중 비교적 가정에 충실할 것 같은 조신해 보이는 순수한 여자들을 주로 사귀었었다. 한마디로 바람둥이들은 줘도 안 먹었다. 여자들은 아무래도 프로랑 나가게 되면 상황에 따라 우연찮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 있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김프로와 나가는 걸 연습장 여자들은 마치 임금에게 간택받은 여자처럼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다. 원포인트 레슨이 아니더라도 프로들의 샷은 일반인들의 샷과 달랐다. 파란 잔디 위에서 드라이버 샷을 할 때 임팩트 시 참새가 찍하듯 경쾌한 소리가 남과 동시에 볼에 날개라도 달린 듯 끝없이 쭉쭉 기어를 변속하며 날아가는 장면을 볼라치면 여자들은 넋을 잃곤 했다. 특히 김프로는 티샷이 예술이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서로 같이 나가려고 했다. 필드에서 골프는 또 볼이 어느 상황에 놓일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 위치마다 서야 하는 스탠스가 다르기에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다. 그래서 골프를 인생과 같다고 하지 않던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에서 골프나 인생이나 그래서 어렵긴 마찬가지였다. 만약 사람들이 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진다면 아마 지금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 또한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결혼이 되어버린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가. 골프도 그랬다. 볼에 놓인 위치나 상황에 따라 채를 짧게 잡느냐 길게 잡느냐 헤드를 열어 치느냐 닫아 치느냐에 따라 한타라도 줄일 수 있었다. 겨울로 접어가는 11월 말이라 여자 회원들은 이제 추워서 더 이상 필드 나오기 힘들겠다며 올해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하루를 보내자며 들뜬 목소리로 즐거워했다. 김 회장은 새로운 여자들과 함께 잔디에 서서 걷자니 살맛이 났다. 수컷들이란 아무리 미인일지라도 늘 같은 여자보다는 새로운 여자일 때 더 입맛이 도는 법이니까. 김 회장도 한겨울에는 라운딩하지 않았다. 전에 한번 언 땅에서 욕심을 내고 5번 아이언을 휘둘렀다가 팔에 엘보가 와서 한참을 고생한 적이 있어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었다. 이번 겨울을 외롭지 않게 보내려 서둘러 좀 괜찮은 사모님들과 라운딩하게 해달라고 김프로에게 졸랐었는데 오늘 나온 여자들은 비교적 마음에 들었다. 김 회장은 자신이 작고 뚱뚱해서 그런지 키 크고 마른 여자를 좋아했다. 11월 말 치고는 날씨가 좋았다. 일기예보는 예년에 비해 쌀쌀할 거라 예상했지만 바람이 없고 햇빛이 찬란해서 그런지 라운딩 하다 보니 두껍게 입은 옷 속으로 살짝 땀이 났다. 세월 정도 지나니 바람막이는 벗어야 할 정도였다. 김 회장은 빨간 바지를 입고 나왔다. 이상하게 그는 옷을 사러 가면 색깔 있는 것으로 눈길이 갔다. 골프란 참 묘했다. 일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온전히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것, 파란 잔디 위에서 천천히 대화하며 걷는다는 자체가 다른 운동과 달랐다. 마치 젊어서 광화문이나 경복궁 돌담길을 연인의 손을 붙잡고 다니던 그 시절처럼 풋풋하고 포근하고 아늑했다. 출발부터도 그렇다. 골프장이 동네엔 없기에 먼 길 가면서 따로 가지 않고 차 한 대로 같이 타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드라이브를 하게 되어 있다. 물론 차를 각자 가져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함께 움직인다. 클럽하우스마다 약간의 거리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2시간 이상 같이 갈 때도 많았다. 남녀가 좁은 공간에서 함께 하다 보면 남편이나 아내와는 색다른 기분으로 데이트하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거기다 골프장은 모두 외곽에 있었으므로 아파트 빌딩 숲을 벗어나 자연을 접한다는 것만으로도 한적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삶이 편안하면 딴 생각이 나게 되는 게 또한 사람의 이치 아닌가. 연인들이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면서 친해지는 데는 또 이런 이유도 있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정지되지 않은 채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급격히 친밀하게 만들었다. 커피숍에 앉아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지 않고 독립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그 첫째 이유였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탐색 작전이 끝나면 어느 정도 친밀감이 생기는 건 인지상정이었다. 본격적인 첫 돌이 시작됨과 동시에 천둥벼락에 치지 않는 한 파란 잔디 위를 종일 걷게 된다. 같이 걸으며 혹은 카트를 타며 18호를 도는 동안 누구도 예외 없이 홀컵마다 한 번씩 18번의 볼을 그 홀컵에 넣게 된다. 남자들의 생리상 넣는다는 것에 특별히 주목하게 된다. 아, 오늘은 홀컵이 쭉쭉 빨아들이는구먼. 에이, 난 오늘 홀컵이 거부하는데요. 무심코 하는 말인데도 언어 자체가 섹스를 연상하게 되어 있었다. 거기에 짓궂은 남정이라도 한 사람 끼어 있다면 더 노골적인 말도 거침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어차피 스트레스 날리러 왔기 때문에 굳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며 생색내고 따지는 사람은 없다. 운동은 또한 게임이다. 거리 자랑하는 사람, 아이언으로 백스핀을 먹여 정확한 거리에 볼을 딱 세우는 사람. 처음 만나 각자의 실력도 발휘하고 또 가지의 잔디를 밟으며 이야기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여자들은 집안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도 있고 남자들은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도 있고 복잡한 모든 세상 일은 있고 파란 천국에서 하하호호하며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된다. 거기에 자기의 이상형인 이성이 파트너가 된다면 그건 천국 정도가 아니라 신이 된 기분이 되는 것이다. 놀이터를 가서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라. 어린아이들이 친구들과 별거 아닌 놀이에도 숨 넘어가게 웃고 깔깔거리지 않는가. 그 이유는 오직 놀이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른들은 이것을 하면서 저것을 걱정하고 저것을 하면서 또 다른 무엇을 고민하고 있기에 머릿속이 복잡해 제대로 한번 어린아이처럼 천진스럽게 웃을 수가 없게 된다.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들면 들수록 사는 것이 지루하게 되고 삶이 무언가 허무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골프는 그렇게 큰 힘을 쓰지 않고도 적당히 운동이 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서민들은 할 수 없는 운동이었다. 그래서 휘소성의 우월감이 그들에게는 무의식 중에 깔려있게 된다. 덧붙여 또 다른 좋은 점은 불륜들끼리 나왔다가 들켰다 하더라도 할 말이 있었다. 남자 여잔 뭐 운동도 같이 못해? 범죄도 마찬가지 아닌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답답한 쪽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특수운동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여 있어 그들끼리는 완전 범죄로 가기에 아주 좋은 운동이 아닐 수 없었다. 그중 가장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김 회장이었다. 두 여자의 호호호 애교 섞인 비음에 그는 아주 흡족했다. 여자는 자고로 잘 웃어주는 여자가 편했다. 도도하고 잘난 척하는 여자는 마누라 한 사람으로도 벅찼다. 회장님은 연세에 비해서 거리가 장난이 아니시네요. 맞아요. 젊은 남자보다 더 짱짱하신 것 같아요. 두 여자는 아부성 발언도 대놓고 하였다. 내 연세가 뭐 어때서? 김 회장은 기분 좋게 맞받아쳤다. 골프 치시는 걸 보니 우리 서방님보다 젊으신 것 같아요. 돌싱녀 이은주가 전동카에 올라서면서 찰싹 달라붙어 팔짱을 끼고 비율을 맞췄다. 여자가 쉽게 팔짱을 낀다는 것은 오늘 밤 같이 잘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건 보통의 남자들도 어렵지 않은 생각이었다. 이은주는 김 회장이 흡족해하는 표정을 보자 김 회장의 팔에 자기의 가슴을 슬쩍 갖다 눌렀다. 김 회장은 자기의 팔에 닿는 이은주의 가슴을 상상하며 오늘 밤 일을 상상했다. 김프로도 이은주의 적극적인 행동에 미소를 지으며 오늘 짝짓기는 무사히 하겠구나 싶어 안도했다. 어떨 때는 여자들이 골프만 공짜로 치고 바쁘다고 돌아가는 여자도 있어
김 회장도 김 프로도 당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나온 여자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